뭔가 파자 이거 옛날 카메라여서 그런지 파자마 뉴스가 파자마 TV였나? 파자마 뉴스 진짜 그거 같아 지금. 지금은 7시 46분인데 8시에 공연인데요. 약간 좀 calm하게 오늘은 잘할 수 있다, 오늘은 신나게 놀자 이런 meditating을 필요해서 잠깐 여기 혼자 들어와서 네, 일단 여기는 달라스고요. 첫날 공연이고 미국에는 총 14번 공연을 하는데 오늘 첫 번째 공연인데요. 많이 떨립니다. 오늘도 화이팅! 아! 서둘러 간 채 사랑의 숨통을 끊어 기사가 어제 목이 좀 아프다 해서 오늘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네, 그리고 계속 따뜻한 티를 마시고 다니고 맞아. 있어요. 어떻게 콘서트에서 음인살이라도 나는 날엔 이해해주세요. 나 그때 제니가 뜨뜻해서 가까이 이렇게 와서 내가 웃겨갖고 웃다가 음인살이 났어. 그래서 다 웃었어? 다 알더라고. 난 모를 줄 알았어. 에이
우리 라이브 하잖아 언니. 맞아. 어떻게 몰라? 저희는 라이브 티내기. 쇼핑 쇼핑하러 왔어요. 또 나왔네. 나 이거 입을 것 같아. 언니 이거 좋아? 이거 좋아. 어? 좋대. 네. 진짜? 무슨 색깔 제일 예쁘지? 앰버서더께서 포토샵이 제일 그것의 시그니처인데 상부에 바를 때는 이런 게 좋아요. 오늘은 저희 쇼핑하고 밥 먹고 네. 언니가 하고 있는 디올 뷰티도 가서 두 개 샀어요. 엠버서더께서 좋다고 하면 좋은 거예요. 사야죠, 어떡해. 립스틱 지금 가방에 한 거의 10개 넘게 있는데 오늘 두 개 샀어요. 그게 아니라 이사 집에 가면 화장대가 이렇게 넓게 있으면 꽉 차. 진짜 놀라울 정도로 꽉 차 있거든. 근데 이거 새 것도 있어요. 막 포장하는 것도 있는 것도 있고 막 이거 다 빨리 써. 너 유통기한도 있어. 이러면 근데 다 필요해. 아니 안 뜯어 있다는 것도 있다니까. 뭐가 다 필요해. 안 뜯어도 있었다고. 다 필요하긴 해. 근데 저는 오히려 언니 집 가면은 화장실 아무것도 없어서 약간 놀랬어. 딱 필요한 것만 한 세 개. 진짜 엥? 언니 이것만 쓰고 다녀 있는 느낌? 세럼 수분크림. 네, 이번에 두 번째 투어잖아요. 월드 투어. 어때요? 난 무대에 딱 올라가면은 사람들도 이렇게 앞에 있고 다 되게 진짜 행복한 표정을 짓고 이렇게 막 보고 있잖아. 막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. 약간 이 사람들한테는 한 번인데 그치? 그래서 내가 똑바로 해야지 이 생각으로 하게 되는데 하고 나면은 조금 못 보고 대박! 약간 중간에 발이 뜨거울 때가 있어요. 막 춤을 너무 많이 추는 거. 내일 공연도 무사히. 헬로우 웰컴 투 휴스턴. 우 여기 엄청 귀여워요. 짜란 블랙핑. 지금 우리는 사운드체크 하러 갑니다. 오늘 휴스턴 첫 번째 날 이고요. 일단 이 귀여운 후드티 다음 체크합니다. 어머, 벌써 왔어? 벌써 왔어? 아, 언니 뒤에 있었어요? 오늘은 왔어. 내가 김젠이다. 그니까, 뺏겼다. 진짜 노멀이야? 나도 놀랐어. 가발인 줄 알았어. 가발이잖아. 너가 자를 리가 없어. 이제 너무 날 잘한다. 야! 박은정! 어때요 제 앞머리? 과연 앞머리가 오늘 잘 있을까요?
tight. 그거 내 거 주실래? There we go. 아, 진짜 오빠. 그 샘플링 그래! 예!